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하나님의 능력 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멜로펌을 진행할 건데 멜로펌을 진행할 때 다들 아시다시피 단발펌이거든요. 단발에서 CS컬 믹스하는 펌인데 저희 모델분 모질이 굉장히 숱이 많아요. 숱이 많으시고 반곱슬기거든요. 이러한 모질에서 단발펌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단발 자르고 펌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부피감이 부풀어 오르고 고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각김밥 머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기 위해서 먼저 커트 단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 안쪽에 저는 레이어드를 내는 편이에요. 안쪽에 레이어드를 내서 부피감 줄여주고 그 위를 덮어서 그 좀 블런트한 느낌의 펌 느낌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 뭐 당연히 질감 처리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건데 저희 지금 이렇게 숱이 많고 조금 꼬스겨 있는 모질은 저는 원래 원하는 길이보다 한 0.5cm 정도 조금 더 길게 커팅을 하는 편이에요. 무게를 줘서 좀 그 부피감도 줄이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런 꼬스기는 부분은 펌했을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커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번 낸 다음에 저는 레이어드 내고 나서 한번 라인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레이어드 잡고 라인 한번 정리. 제가 아까 네이플을 자를 때 최대한 좀 제가 원하는 기장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놓고 다시 리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고객님들께 시술을 진행할 때 원하는 기장보다 항상 길게 자르면서 한 두 번, 세 번은 살짝 라인을 조금 더 잡으는 편이에요.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초디 때는 그냥 원하는 기장에 확 잘라서 한 번에 진행을 했다가 피본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는 기장에 되게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기장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한번 커트 라인 최대한 길게 라인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기장 조금 더 잘라있다 그러면 라인 한번 더 그 라인 원하는 라인 조금 더 자르고 다시 리커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커트할 때는 항상 기장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커트할 때 네이프 라인이 주 기장이 되거든요. 네이프보다 더 짧게 위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라인 잡을 때 이제부터는 그냥 내추럴 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 잡아준 텐션감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커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펌을 좀 뒤에는 콜드 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곱슬기 있는 펌들은 조금 그 연화 작업을 같이 먼저 작업을 해서 곱슬기 좀 잡은 다음에 펌이 들어간 것도 좋아요. 대신 그렇게 두 번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내추럴하게 절대 뒤가 여기가 강해져 버리면은 진짜 삼각김밥 나오실 거예요. 저는 백을 먼저 다 자르고 사이드를 잘라요. 단발할 때 대부분 백 자르면서 사이드를 연결해서 커팅이 들어가는데 저는 백을 먼저 잡아서 라인 맞춰 놓은 다음에 사이드를 커팅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뒤를 자른 다음에 저는 꼭 확인을 한번 해요. 지금 라인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예쁘실까 안 예쁘실까.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이 자른 기장 있죠. 이 기장이 나중에 앞머리가 펌이 들어왔을 때 기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 이 기장 예쁘시겠다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 조금 길다 하면 이때 조금 더 라인을 살짝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꼭 뒤에 기장 100% 맞춘 다음에 앞에 자르면 실수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차이가 옆에 자를 때 다들 가르마를 맞춰서 자르시잖아요. 가르마가 여기다 하면 단발은 특히나 가르마 다르게 잘라버리면은 넘겼을 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래에 맞춰서 커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센터로 섹션을 탄 다음에 커팅이 들어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고객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가르마 왔다 갔다 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이 센터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넘겼을 때 반대쪽이 좀 층이 나요, 살짝. 근데 그것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양쪽이 밸런스가 100% 맞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이드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살짝 라인이 길어지게 커팅이 들어가요. 이 앞이, 왜냐면 앞이랑 뒤랑 차이가 조금 나요. 한 대략 한 1, 2cm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면 돼요. 뒤랑 앞이랑. 이유는 펌이 들어갔을 때 앞에가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앞이 제일 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커팅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질감 처리할 때 이 안쪽 부분은 좀 라인을 망가뜨린 편이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잡았을 때 이렇게 망가뜨려요. 다들 라인 안 망가뜨리는 게 포인트로만 살짝 안에만 치는데 그럼 부피감이 굉장히 많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은 그냥 이렇게 라인을 다 망가뜨리면서 수두 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여기 안이 볼륨감이 확 줄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덮이는 라인이라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기 안에는 그냥 라인을 망가뜨리면서 질감 처리 많이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싱으로 좀 질감 처리를 줄여줄 때는 밑에 쪽에서 위로 질감 처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셔야 겉에가 날리지가 않고 안쪽이 감기는 그러한 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발은 특히나 꼭 밑에서 위로 질감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연화를 들어갈 때 모발을 다 건조를 시키고 들어가요. 그게 저도 옛날에는 초딩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웨이트한 상태에서 락토퍼가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물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그게 좀 안정감이 있고 모발이 안 탈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한데 이 약 안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정제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젖은 상태에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다 마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확실히 빨리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젖은 상태에 들어갈 때는 가끔 어떠한 부분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물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게 건조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확실히 좀 빨리 나오는 것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제가 결과물을 봤을 때도 조금 더 탱글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 건조시킨 상태에서 연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약재로 먼저 곱슬기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터치한 다음에 거기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밑에를 좀 내추럴하게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이 네이프 라인은 약을 도포해가지고 좀 숨을 죽일 거고요. 그리고 콜드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약이 딱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팩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도포를 할 때 여기 숨을 좀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PS를 연화를 할 때부터 그냥 밑으로 빗질하면서 잡아줘요.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뜨지가 않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연화가 먹었을 때 한 60-70% 연화 작용이 일어났을 때 밑에 이제 연결이 진행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나 곱슬기 있으신 분들은 그게 더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랑 얘랑 똑같이 봐버리면은 곱슬은 더 입혀지고 밑에는 컬이 땡그랑하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 위에를 강하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숨을 죽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 중간에 테스트를 항상 보거든요. 머리 헹구고 나와서 테스트를 보는데 항상 이 백라인에다가 섹션도 굵기도 한 항상 이 정도로 정해놓거든요. 하고 테스트 보는 호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을 한 80도 정도의 3분 정도만 테스트를 본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물론 저도 이게 이 모발은 잘 나오겠다 이런 감은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잡고 가고 싶은 이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머리도 제가 원하는 느낌처럼 더 잘 잡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전 여기서 펌은 테스트는 받았고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앞머리 부분이에요. 앞머리는 먼저 열이 들어가고 나서 딴 데 뿌리펌 들어가고, 열이 끝나면 여긴 다시 메이 작업하고 앞머리 끝낸 상태에서 여기는 뿌리펌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들 원래는 뿌리펌 들어가고 앞머리 다 전체 펌 들어가고 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좀 차이를 내요. 이유가 뭐냐면 앞머리가 그냥 뿌리펌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자국이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뿌리펌이랑 이 여기 전체 열펌이랑 꺾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길 때가 있고 안 생길 때가 있어요. 펌 잘 나오신 분들은 생기고 좀 내추럴 나오시는 좀 덜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앞머리는 끝내놓고 뿌리펌 작업을 해서 그 자국을 없애요. 앞머리는 거의 두 바퀴 정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위에를 들어갈 때 굵은 걸로 더 굵은 걸로 넣을 때가 많아요. 근데 두 바퀴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컬이 안 맞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에를 두 바퀴 말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두 바퀴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로드 그 전에 말한 로드 위에다가 얹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항상 펌할 때 이게 왜 도대체 앞머리가 안 맞지? 얘네 컬들이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꺾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3년 고생했던 것 같아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여기 라인에 꼭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고 열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했는데 무조건 앞머리 먼저 끝내요. 그리고 매직 디자인 다 보고 앞머리 모양이 잡히면 뿌리펌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부터는 여기는 열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 한 7분 8분 들어가거든요. 8-90도에서 7분 8분 정도 들어갈 거고, 그 열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 저희는 이제 뿌리펌이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뿌리펌 작업할 때는 두 가지를 써요. 애드 펌, 루트 펌 두 가지를 사용하고, 탑에는 애드를 사용해서 자국 안 남기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잡아드리고, 이 안쪽 부분은 조금 더 자국이 남아서 볼륨이 좀 더 잘 잡힐 수 있게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루트펌이 조금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저도 루트펌도 저만의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들어갈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탑 부분에는 백으로 그 애드펌을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몇 개, 세 개 정도 들어갈 거 계산, 세네 개 정도 들어갈 거 계산을 미리 해놓고 들어가셔야 앞에가 맞아요. 자, 위에 애드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원래 애드는 옆에 넣을 때 원래 넣는 그 섹션보다 한 단계 위로 넣거든요. 근데 탑 부분은 절대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탑 부분은 그냥 그 섹션 그 자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먼저 약도포는 한 1cm 정도 도포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애드를 넣은 다음에
그대로 꼬리빗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서 당겨주세요. 이게 이 텐션감이 놓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그 위치에 와 있는지 보고 저희 핀을 고정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저희 모델분들이나 고객님들이 좀 당길 수가 있어요. 그죠? 당기죠? 조금. 당겨. 근데 이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아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꼭 설명해드려요. 아픈 만큼 사실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마워요. 저희 이 위치가 고객님이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넘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가요. 그 가르마가 이쪽일 거다 그러면은 여기 살짝 겹칠 수 있게 들어가고, 만약에 오른쪽이다 그러면 얘네가 살짝 오른쪽, 센터다 그러면 정말 정중앙으로. 근데 이게 얘네들 막 심하게 막 꺾이거나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조금씩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마를 잡지 않으면은, 만약에 가르마가 여기인데 얘네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기가 안 물려 버리거든요. 그럼 가르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가르마가 꼭 물릴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줘요. 루트 넣을 때 일단은 웬만하면은 너무 이 귀에 가까이 들어가진 않고요. 최대한 이 귀에서 1cm 띄어진 상태에서 그 위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저희가 루트를 여기 넣었을 때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살짝 이 밑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리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 모델분 같은 경우는 꼽슬기가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가 부해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루트를 넣을 때 왜 자국이 남냐면, 저희가 이 로트 이 위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들어갔을 때 약도포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루트 넣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루트 넣을 때 각도는 위로, 너무 심하게 들진 마시고요. 그리고 루트 섹션은 이 루트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루트가 들어갈 때는 최대한 두피 가까이 상태에서 넣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서 이때 살짝 당기면서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힘 풀어주시면은 이 머리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머리를 이렇게 쏙쏙쏙 빼주시면 됩니다. 빼줬을 때 이러한 머리들이 나와요. 이런 머리들 잔머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 잔머리를 그대로 들어가면은 조금 부시시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겼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도포예요. 이렇게 뿌리 가까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약도포가 이 위에서 한 이 반까지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잘 모르고, 죄송해요, 당기는구나. 잘 모르고 막 이게 막 터치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위에서 반 정도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해줬을 때 정말 딱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만약 얘가 이 밑에까지 완전 터치가 많이 돼버리면은 꼬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히.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여기 이 든 머리 있죠. 이 든 머리는 약이 안 묻게 제일 조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에서 잡아주고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테스트 본대는 열처리가 끝났거든요. 이거는 끝나고도 아마 1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게 열처리 3분 들어가고 또 그동안 저희는 계속 뿌리펌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다 생각하면 되고, 그때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컬이 보이시죠? 이 컬을 보면서 아, 이 머리는 나는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구나 라는 게 제 머리에 인식이 돼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대략 이렇게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 머리가 원래 잘 나오겠구나 해서 또 여기에 아, 잘 나오는데 또 이 정도 또 나오는구나 라는 걸 합쳐서 저는 와인딩을 진행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항상 저는 무조건 봐요. 앞머리 작업에 먼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이미 한 7, 8분 먼저 열 들어갔고 거기서 또 한 5분 정도 식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앞머리 풀고 여기서 매직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뿌리펌 여기 다시 또 넣을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그리고 이 앞머리 풀 때 꼭 고객님들께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다들 놀래세요. 특히나 보이는 부분이라.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이제 풀어 드리고 컬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직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섹션 이렇게 뜬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한 번씩.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포인트로 잡는 게 디자인 보고 이 가르마 넘기는 그 방향 쪽 있죠. 머리가 많은 쪽. 그쪽은 조금 더 많이 피고요. 이 가르마가 모발량이 적은 쪽은 좀 덜 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쪽이 그 모발 적은 쪽이 컬이 약하거든요. 기본자 한번 잡은 다음에 오른쪽은 안 잡고 왼쪽만 조금 더. 그래서 여기 차이가 좀 난다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제는 제일 중요한 앞머리 볼륨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얘 따로 들어가요. 사실 이게 단발일 때는 이 앞머리 양 잡는 게 적기 때문에 여기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따로 이 애들을 이렇게 대각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다 해야 되나?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고 잘 고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따로 노하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냥 열심히 고정을 해요. 근데 보면은 가르마가 아까 살짝 이쪽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마 방향대로 여기는 일로 살리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 약도포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만큼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정이 그래서 좀 약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렇게 하면은 좀 약하게 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예뻐요. 볼륨이. 그래서 좀 당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쵸. 예뻐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을 이렇게 살려주고 반대쪽 방향은 한 두세 개 정도 항상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죠. 여기서 또 만약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뿌리 방향이거든요. 어떠한 분들은 앞으로 쏟아지고 어떠한 분들은 뒤로 넘어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방향성이 크지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앞으로 쏟아지게 얘네들 방향성이 보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앞으로 쏟아지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앞머리 있으면 앞머리 이렇게 앞으로 잡겠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요. 앞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또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들어가요. 텐션을 좀 준 상태에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심스럽게 원래 넣는 방법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딴 데가 안 무너지 여기 뒤가 특히 안 무너지게 조심히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정 핀을 꼭 해줘요.
고정핀이 따로 있거든요. 애드는 그거를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네, 그거는 꼭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은 이 모양 그대로 고정핀을 고정을 해줘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 근데 얘네들이 잘못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특히 가르마 있는 부분만 양쪽으로 해줘요. 나머지는 그냥 앞에서만 좀씩 꽂아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펌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꼽슬기도 있고 모아의 숱이 많아요. 그래서 강하게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호수 선정. 그 아까 테스트해봤는데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저는 탑 부분에는 22호 정도의 굵기로 들어 시컬만 한 바퀴 반만 딱 작업할 거고요. 옆에는 20호, 18, 그 이 딱 이어 포인트 라인에 16 들어가서 모든 바퀴를 한 바퀴 반으로 할 거예요. 사실은 좀 꼽슬기가 없고 그러시면은 이 옆에 이어 포인트 부분에 두 바퀴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모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 바퀴 반만 작업을 하는 걸로 들어갈 거고, 이 네이프 라인은 콜드 펌으로 딱 두 단만 3, 4, 5로 작업을 해서 한 바퀴 반하고 한 바퀴 사이로 해서 이 시컬이 너무 강하지 않게 내추럴히 잡아줄 거고, 이 뒤에도 똑같이 16부터 18, 20까지는 한 바퀴 반으로 들어갈 건데, 백은 이 앞에보다 바퀴 수가 살짝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그냥 한 바퀴와 한 바퀴 반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해지는 거를 막아볼게요. 저 이제는 디자인 매직 작업을 할 건데, 일단 꼽슬기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매직 작업 하면서 지금 여기 컬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일자로 그냥 펴버려도 냅두는 게 아니라 피면서 여기 한 번씩 굴려줘서 이 컬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 연결을 잘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매직 작업 하면서 지금 여기가 딱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펴준 다음에 굴려줘요. 이런 식으로 굴려줘서 여기가 연결이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고 둘 굴려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해서 펌이 좀 내추럴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아까 매직 작업이 여기만 끝났어요, 지금. 이쪽만 끝났는데, 먼저 끝나고 나서 여기를 먼저 저는 테스트를 봐요. 중화 테스트를 먼저 보거든요. 한쪽 단을 말고, 한 이 정도 말면 되겠다라는 호수를 정해서, 네. 만 다음에 여기 중화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디자인 작업을 하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리고 나서 풀어보면 그 컬이 나와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 이 컬이 좀 약하다 강하다 아니면 괜찮다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든지 굵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든지 판단을 한 번 더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다 중화 준비는 끝났고 여기만 먼저 테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컬이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데
저희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잡는데 원래는 이 모발 특성상 너무 강해지면 부해지시기 때문에 좀 내추럴하게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보고 아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중화를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말아놓고 중화하더라도 하면 조금 더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하실 때. 저희 말릴 때 되게 중요한데 먼저 뿌리 볼륨을 살려놨기 때문에 뿌리 부분 앞으로 쏟아서 먼저 말려주시고 앞으로 쏟아서 말린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서 같이 잡고 얘네들을 들어서 뒤로 살짝 돌렸다가 손빗질 하면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근데 손빗질 되게 많이 들어가고 뒤로 돌리는 게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는 그렇게 막 그냥 말리면 돼요. 그냥 털어서 말리시고 한 번씩 이렇게 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좀 말려볼게요, 지금. 이런 큰 그룹부를 이 웨이브 있는 앞머리 있죠? 짧은 앞머리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얘네들을 잡고 나머지는 웨이브만 갖고 오고 살짝 잡아서 요 아이들만 따로 말아주시면 돼요. 근데 많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마실 때 얘네들을 앞으로 당겨 오세요. 이렇게 당겨온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떼굴떼굴떼굴 말아주셨다가 여기 이마에 닿으면 조금 따가울 수 있거든요.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냅두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빼시면 되는데 좀 당겨주시면서 굴리듯이 빼주시고 살짝 넘겼을 때 얘네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드라이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말렸을 때 아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하나 더 앞에 무게를 좀 없애줄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멜로폼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멜로폼의 가장 특징은 전체 C컬로 깔끔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 앞부분만 이렇게 S컬이 들어가서 얼굴형을 조금 더 잡아준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컬과 C컬이 자연스럽게 믹스가 돼서 내추럴하면서도 예쁜 볼륨감이 있는 이런 멜로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예쁘죠? 네. 네,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 하느님의 능력 하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